이번에 한국에서 팔씨름 대회가 열리는데 형 딱 한 번만. 한국에서 비즈니스 나한테 맡겨. 심사숙고해서 플랜 싹 다 짜놨으니까. 호텔은 어디야? 저기. 한국 오면 뭐 누구 찾고 싶은 사람 없어? 걔네들도 오빠 너무 커. 우리 마피랑 무슨 관계예요? 한창! 사실은 저희 엄마 아들이에요. 이번 주말에 부산에서 팔씨름 이벤트가 열리더라고. 그냥 보통 사람들하고 이벤트 하는 건데 그쪽이 왜 뛰냐고! 우리 삼촌도 보통 사람이야. 못생겼다고 놀리지 마. 여기서 결승만 진출해도 세계대회 출전권을 받을 수 있대. Well, let's do it. 팔씨름이 그렇게 좋아?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. 내가 이번 대회 한 놈을 내보내려고 하는데 This is all about you using me to make money. 누가 네 주인인지 몰라? 형 위험해 위험해. 내가 실력으로 지더라도 포기하면 안 돼. 무조건 이긴다.